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저는 암호화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오늘은 누구죠? 새 미니 앨범 Kill My Doubts로 돌아온 ITZY의 Cake. Let's get it. 케이크를 형상화한 안무 같죠? 촛불을 켜고 한 입씩 먹어봅니다. 오, 일단 들어가는 비트가 좋죠. 월셋인가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치의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동안 굉장히 빠른 음악들만 했었는데 좀 의외였어요. 저번에 리뷰를 했을 때도 빠른 음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JYP가 정말 색깔을 많이 잃어가네요. JYP가 뮤직비디오에 저런 캐릭터들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감독님이 같은 감독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랩 부분에서는 확실히 래퍼가 한 명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기랑 그 벌스랑 좀 따로 논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르가 확 바뀌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데 이질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거는 분명히 좋긴 해요. 그런데 ITZY라는 팀이 진짜 실력이 좋고 잘하는 팀인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힙합 안무에서는 좀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힙합 안무에서 쓰는 앵글들을 좀 이해를 못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 그루브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했던 댄스 음악에서는 굉장히 잘 해왔잖아요. 기대감이 너무 큰 걸 수도 있고요. 너무 예쁘기만 하다? 그 아이덴티티를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근데 후반부는 되게 예뻐요. 동작들이 되게 예쁜 동작들이 나오죠. 아 이거 되게 웃겼어.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는 월셋도 월셋이지만 옛날에 펄기의 런던 브릿지라는 하는 노래가 좀 생각이 나네요. 아 이거 앵글을 좀 잘 써야 되는 안무인데 뭔가 힙합적인 수액은 떨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것도 잘하잖아. 이것도 웃겼어. 비둘기 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것들 부분 부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예쁜 거 알겠어요. 예쁜 게 알겠어요. 근데 힙합 춤을 출 때는 그 예쁨을 잠시 내려놔도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껌 말아서 팀 잃은 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가사도 뭔가 뭐 껌이라고나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걸 한 것 같은데 별로야. 저는 전곡이 난 것 같은데요. 전곡에는 뭔가 본인들이 새로운 시도 내지는 저런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여줬기 때문에 신선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블랙아이필싱이 워낙 밝은 노래들을 잘해서 뭔가 임팩트 있는 노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우리가 ITZY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물론 가수는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고 새로움을 계속 찾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찾았지만 그 표현을 하는데 아직 서툴렀다? 음악도 그렇지만 춤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춤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봤지만 안무적인 면에서 힙합을 할 거면 조금 더 힙합적인 스웩을 좀 갖추고 그루브를 갖추고 했으면 더 멋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욕 많이 먹겠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뭐 웬만하면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요거는 역대급이네요. 지난번에 저희 리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ITZY를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거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거는 뭐 감출 수가 없겠네요. 암튼 뭐 욕 시원하게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뭐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채널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팀이니까 빨리 끝내야겠다. 말이 길어져. 자 지금까지 CG클럽의 제이크 글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